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뭘 들고 나왔냐면요. 요 창, 철학.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잘안 사는데, 요거 철학을 한번 사보고 싶어갖고 데리고 와봤어요. 이게 지금 구입한 지한한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좀 바빠서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었답니다. 요 좁은 화분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창철화가 여기 요쪽 부분에는 지금 생얼이 있고요. 생얼은 뭐냐면 자기 본 얼굴이에요. 자기 본 얼굴도 같이 있고 이렇게 철화로 여러 개 이렇게 변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요거 철화는 또 이렇게 보기 드문 희귀 종이라서 또 가격이 좀 세요. 저는 또 그날 이렇게 좀 운이 좋아서 이거 5,000원에 데려왔지만 제가 엑스플랜트 찾아보니까 보통 2만 원 이상은 하더라고요. 요 철화들이.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서 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철학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서는 두 개가 있답니다. 러우 철학하고 창 철학. 이건 창 철학이거든요. 러우 철학. 이렇게 이제 띠 형성을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띠 모양을 두르는 아이들을 이제 철화라고 하는데요. 그 철화의 의미는 생장점이 이띠 모양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각각의 머리 모양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화가 생기는 그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 가지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또한 가지는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확실한 게, 요 철아들이 보면은 이렇게 생기는 아이들한테만 생기더라고요. 뭐 이렇게 러우 철아라든가, 이렇게 창 철아, 뭐 캐시미어 철아, 뭐 브레이브 철아, 이렇게 철아 종류들이 보면은 좀 생기는 아이들한테만 생겨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후천적인 요인은 생장점 변형 파괴가 생긴 경우, 그러니까 해충이나 곰팡이, 세균 등의 감염으로 인해 생장점이 파괴, 변형된 경우, 땅속에서 새순이 흙을 뚫고 올라오면서 압력으로 인해 생장점이 영향을 받은 경우, 적심 혹은 인위적인 작업으로 인해 생장점이 손상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생장점의 변형 파괴가 생긴 경우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거고요. 약제의 영향도 받는데요. 방사선, 호르몬 약제, 생장 억제제, 제초제 등과 같은 그런 약제의 영향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의 변화도 받는다고 해요.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뭐 일정 기간의 단수 후물 공급과 영양 공급을 갑자기 높이거나 저온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고온 상태로 바꾸거나 일조 시간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미량 요소 부족, 아연 부족 등이 또 철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화의 요 관리와 번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철화의 관리와 번식은 철화인 다육은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상당히 아껴서 키워야 한다고 해요. 예, 물을 많이 아껴야 하고요. 그리고 물과 영양 공급이 너무 과도하면 철화 부분이 갈라지거나 혹은 철화가 이렇게 풀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양 공급이나 물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고 해요. 철화는. 또한 철화 곁가지로 정상 줄기가 나올 경우에는 이것을 잘라주는 것이 전체적인 철화 형태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도 여기 이렇게 정상적인 게 여기 생얼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잘라주어야 한다고 해요. 저는 지금 아까워서 못 자르고 있답니다. 요거를 잘라주어야 이렇게 철화가 전체적으로 더 번지나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줄기가 철화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철화의 다육의 번식은 삽목, 잎꽂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잎꽂이의 경우는 철화인 개체에서 잎을 떼내어 잎꽂이를 하면 철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혹은 철화에서 곁가지로 나온 정상 모양의 줄기를 떼어내어 줄기를 삽목하거나 혹은 그 줄기에 붙은 잎을 떼내어 삽목해도 역시 철화의 성질을 갖는 새로운 개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일반 정상적인 개체의 잎꽂이의 경우엔 거의 철화가 나오지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철화의 번식은 잎꽂이 또는 요 줄기를 떼내어서 삽목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요 철화는 최대한 기르실 때, 물을 줄여주시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고, 바람을 많이 통해주시고, 그리고, 영양도 줄여주셔야 돼요. 그 대신 철화는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응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수시로 식초 탄물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그거를 수시로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철아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깔아줍니다. 3분의 1 정도 깔아줬고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한 다음 흙을 좀 약간 넣어줘요. 새 흙을 갈아줘야지 이 아이들이 더 이쁘게 잘 자라겠죠? 네, 신선한 흙을 넣어줍니다. 위에다도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붙어있던 아이들이 약간 흙을 털어주면서 약간 떨어졌죠? 숨을 쉬면서 이제 자랄 것 같아요. 창철아, 너무 예쁘죠? 위에다가 잔마사를 좀 깔아줍니다. 창철아 분갈이를 한번 해줘봤습니다. 철학기가 아주 꽤 많아요. 여기 생얼은 요거 하나가 있고,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뭉쳐져 있네요. 저는 이렇게 철화로는, 지금 두 번째로 데려왔거든요. 하나는 이제 러우 철화라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러우인데, 철학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러우. 여기 또 이제 생얼이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러우 철화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창철아. 철아로는 두 번째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요 창철아 분갈이 하면서 철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즐거움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